자, 반종민 소장님은 놀랍다 실적 땡땡땡 업계라는 키워드를 주셨습니다. 뒤에 뭐 힌트가 다 나와버렸네요. 과자도 있고 라면도 있고 합니다. 자, 그렇게 실적이 좋았나요? 실적 기반으로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는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 관련된 업종, 섹터를 잘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소장님, 땡땡땡 이 세 글자 뭘까요? 음식료입니다. 음식료. 네. 예, 음식료고요. 그 최근에 이제 음식료 업종 대부분들이 농심이든 오리온이든 삼양식품이든 그 해외 매출에 대한 호조를 통해서 굉장히 실적이 매우 좋았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러한 그 해외 매출에 대한 호조는 계속 좀 지속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좀 더 참고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해외 법인 매출이 계속 좀 증가를 하고 있고 이에 따른 지금 음식료 업종 아까 말씀드렸던 농심이든 오리온이든 해외 공장 쪽으로 굉장히 좀 캐파를 많이 늘려가면서 수요를 맞추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저도 이제 7월 말부터 그 업종에 대한 지수를 좀 체크를 해봤는데 음식료 업종이 그 7월 말에 3,288포인트에서 11% 이상 상승을 했던 흐름들을 봤을 때는 아직까지 좀 더 상승 여력이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이 점에 따라 그 강세가 계속 좀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네. 특히 이제 뭐 좀 아쉬운 리스크가 있다 한다면 정부에서 물가 안정화를 위한 좀 관치 리스크가 좀 부각이 됐긴 했지만 전체적으로는 뭐 일부의 그 음식료 관련된 그 라면이든 가격을 좀 인하하긴 했지만은 국내에서 인하폭에 대한 부분들을 해외에서 어느 정도 좀 메꿔가는 상황들을 봤을 때는 해외에 따른 그 매출이 굉장히 좀 커버를 할 수 있는 기대감이 좀 상당하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 뭐 여러 가지 이슈들도 있기는 하지만은 최근에 이제 경기 상황도 많이 좋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경기 방어주로서 좀 접근을 해봐도 되지 않을까 해서 음식료 업종을 좀 포착을 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실적도 뒷받침되어주고 있고 경기 방어주로서 시장이 어려울 때 좀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업종으로 음식료 업종을 선택을 해주셨는데 자, 그렇다면 관련해서 종목들 몇 개 체크해봐야겠죠? 어떤 거 먼저 볼까요? 네, 그 오리온 보겠습니다. 오리온. 이 오리온의 경우에는 그 2분기 영업이익이 1,122억 원. 그러니까 그 전년 동기 대비 25% 이상 증가를 했는데 사실상 그 국내 법인의 영업이익이 25% 이상 증가를 했다 보면 될 것 같고요. 사실 해외에 대한 매출적인 부분들도 굉장히 좀 확대가 됐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오리온의 경우에는 지금 최근에 이제 주가의 흐름들이 그렇게 나쁘진 않기 때문에 좀 접근을 해봐도 되지 않을까. 않을까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러한 그 영업이익이든 매출이 좀 증가를 했던 이유는 그 초코파이 그 작년 9월부터 초코파이가 한 15% 인상을 했었던 이슈가 있긴 한데 이게 네. 좀 실적이 어느 정도 좀 반영이 됐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중국 법인의 경우에도 2분기 매출액이 지난해보다 13% 이상 성장을 했고 또한 이제 그 영업이익도 43% 성장을 했던 이력을 봤을 때 중국에서 굉장히 히트를 쳤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외에 러시아 법인도 굉장히 좀 그 증가 매출은 증가를 했던 이력이 있고요. 베트남 역시도 그 매출은 좀 성장은 했는데 일정의 좀 비용, 원재료비가 좀 늘어나면서 좀 아쉽게 됐지만은 전체적으로는 그 영업이익이 그렇게 뭐 크게 뭐 그 손실을 받거나 그런 부분들은 없기 때문에 해외 쪽에 굉장히 좀 좋은 흐름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상 이 오리온의 경우에는 하반기 생산 능력 확대를 통해서 수요 증대를 할 수 있는 좀 기대감이 남아 있고요. 특히 이제 파이, 비스켓 등의 그 기존 제품 판매를 좀 확대를 하면서 품목도 좀 다양하게 할 예정으로 좀 밝혀졌기 때문에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베트남에 대해서도 지금 영업이익이 다소 좀 아쉽게 됐긴 했지만 지금 하노이 공장을 증축할 예정이기 때문에 결국은 캐파에 대한 능력 보유도 좀 상당하지 않을까라고 해서 오리온을 좀 가져왔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네. 기술적 분석으로 좀 말씀드리자면은 5월부터 좀 대폭 조정을 받았지만은 7월 말부터 그 지금 음식료 업주의 지수가 상승을 하면서 주가 역시 상승하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적인 흐름들을 봤을 때는 뭐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기는 했지만은 3분기 때까지 해외 매출에 대한 기대감을 봤을 때 제가 보기에는 지금 추세 흐름들을 봤을 때는 13만 원까지는 일단 좀 더 갈 수 있기 때문에 여력을 참고하셔서 접근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음식료 업종에서 오리온을 골라 주셨고요. 자, 그렇다면은 한 종목 더 체크해 볼까요? 네, 두 번째 종목은 빙그레고요. 네. 이 빙그레 역시 2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119% 이상 증가를 했습니다. 특히 이제 해외 사업 매출이 크게 성장을 했는데 올해 상반기 그 해외 사업 매출액이 775억 원으로 지난해 그 같은 기간 때 대비 27% 성장을 하면서 역대 최고의 매출을 좀 찍었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18년 439억 원의 해외 매출에서 지금 작년 1042억 원이니까 약 두 배 이상 성장을 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아이스크림 쪽의 그 해외 매출 비중이 그 한 전체 수출에서 한 60% 이상 차지를 하는데 상반기 그 국내 아이스크림 수출이 5,900만 달러 정도 되는데 이 중에 한 60%를 이 동사가 차지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매우 의미가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수출이 잘 되는 이유는 뭐 단순히 그 우리나라 그 내수에 통해서만 그 판매가 잘 된 것이 아니라 해외 쪽에 굉장히 지금 아이스크림이 잘 팔렸다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국내에서도 이제 메로나가 굉장히 좀 잘 팔렸다 하면은 해외 쪽에서는 이러한 그 국가별로 딸기 그리고 이제 선호하는 맛으로 좀 진행이 됐다 보니까 해외 쪽에 굉장히 좀 반응이 좋았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 수출국도 20여 개국에서 올해 30개국으로 좀 확대되는 흐름들을 봤을 때 해외에 대한 매출이 좀 상당히 기대를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좀 포커스로 뒀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사실상 그 기술적 분석으로 말씀드리자면은 5월부터 이제 조정을 받았지만은 7월부터 굉장히 좀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최근에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면서 주가가 크게 상승을 하긴 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외인과 기관의 순매수세가 계속 꾸준하게 들어와주고 있는 형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 구간만 잘 안착을 해준다 하면은 주가는 제가 보기에는 6만 원까지도 추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좀 참고하시면서 기존에 이제 보유하고 계셨던 분은 목표가를 한 6만 원까지는 열어두셔도 될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빙그레까지 두 번째 종목 체크를 해봤습니다. 실적도 받쳐주고 있고 주가도 최근에 한번 거래량 실리면서 튀어 올랐고 외국인 기관의 수급까지 삼박자가 일단은 잘 흘러가고 있는 빙그레 한번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번에는 이 키워드 놀랍다 실적 음식료 업계라는 이 키워드를 저희가 이상엽 이사께도 함께 공유를 해드렸습니다. 이사님께서는 이쪽에 어떤 종목 좀 보고 계신가요? 네, 저는 이제 오뚜기 이제 바닥권에서 오뚜기를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좀 바닥권에서 이제 기관이 좀 매수가 좀 유입이 되면서 바닥권을 탈피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시가총액 한 1조 5천억 원이 조금 이제 안 되는 상황인데 실적 잘 나왔습니다.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8.2% 증가했고요. 영업이익은 35.3% 이제 증가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최근에 이제 뭐 같이 이제 앞에서 이제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종목도 올라오면서 이제 함께 실적이 이제 뒷받침 되니까 함께 올라오는 모습인데 네. 그 라면이랑 소스류 또 이제 간편식 등 이제 판매가 증가되면서 실적이 개선된 부분인데 그 이제 오뚜기도 라면을 팔죠. 근데 이제 농심과 삼양식품 대비해서는 이제 수출 이제 해외 쪽 비중이 이제 높지 않은데 중요한 거는 이쪽에도 관심을 두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 미국과 베트남, 뉴질랜드 등의 해외 법인을 운영하고 있고 특히 이제 베트남을 거점으로 해서 이제 동남아시아 지역의 대형 유통 채널 또 로컬 마켓의 제품 입점을 대폭 확대해 나갈 방침이기 때문에 향후 해외 쪽으로 또 수출 쪽으로 비중이 개선되는지 여부 체크하는 거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뭐 정부의 지침으로 인해서 이제 가격 인하를 할 수밖에 없긴 했는데 그 이제 가격은 올렸고 좀 이번에 좀 내리긴 했지만 원재료 가격 하락 이슈가 있다 보니까 올해보다는 내년에 마진 개선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향후에 실적이나 뭐 해외 공략을 통해서 실적 방어 여부에 관심을 두면서 좀 지속 관심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